안녕하세요, 웅그리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익량으로 만들어보는 거위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평상시에도 데일리 가방으로 포인트 있게 사용하시기 좋은 가방입니다. 굵은 실이라 코수가 많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떠보실 수 있고요. 기초적인 기법으로만 만들어서 초보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납 공간은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이 가로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품 충분히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놨고요. 제가 넣어보니까 스마트폰 들어가고 이 정도 화장품 더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되고요. 또 제가 앞에 이렇게 미니 가방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에어팟이나 작은 소품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재료 안내해 드릴게요. 불익량 두 가지 색실을 준비하시는데요. 기본 바디색으로 크림 아이보리 300g 한 볼과 불이랑 미니 가방 뜨실 색실은 50g 짜리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골드 머스터드 아니면 체다 옐로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눈을 수놓아 줄 검은 색실 소량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전복코 바늘 10mm, 가위, 표시링 2개, 굵은 돗바늘 그리고 얇은 돗바늘 두 가지 준비해 주세요. 잠금 장치로는 자석 단추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눈을 만드시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는 눈으로 하실 분들은 자수를 놔야 되니까 검은색 실을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또 이렇게 인형 눈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인형 눈으로 하시는 게 자수 하시는 것보다는 쉽게 하실 것 같아요. 인형 눈으로 하실 분들은 6mm 인형 나사형 인형 눈이 있는데요. 그걸 주문하시면 세트로 이렇게 와셔라고 해서 이렇게 안에 고정하는 거랑 같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하실 분들은 인형 눈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슬 6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우선은 실을 잡아주시고요. 중지 위로 실이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엄지로 내려와서 중지 엄지로 실을 잡아주세요. 바늘을 실 아래로 넣으시고요.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 부위가 생기고요. 교차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고리로 통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요. 고리로 한번 통과하시면 V 모양의 사슬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통과. V 모양의 사슬이 하나 또 생겼고요. 같은 방법으로 또 통과, 셋, 네, 다섯, 여섯. 네, 6개의 사슬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이제 1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바늘이 들어가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쭉 V 모양의 사슬이 만들어진 앞 모양이고요. 이렇게 뒤집으시면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여기가 코산인데 이 코산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그 다음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사슬을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의 코산에 넣어줄 거예요. 두 번째 사슬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볼록 나와 있는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짧은뜨기의 변형 X자 짧은뜨기를
이용을 해서 가방을 만들 거예요. 엑스자 짧은뜨기는 우리가 바늘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끌고 와서 이렇게 통과했을 때 짧은뜨기가 됐었는데요. X자 짧은뜨기는 바늘을 위에서 밑으로 이 줄에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줄이 됐을 때 통과해 주시면 X자 짧은뜨기가 됐고요. 이렇게 X자 짧은뜨기 하신 코 V자 모양의 코에다가 표시링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거 짧은뜨기 X자 짧은뜨기의 늘려뜨기를 할 거예요. 늘려뜨기는 같은 곳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X자 짧은뜨기를 그냥 이제 짧은뜨기로 계속 부를게요. 같은 곳에 바늘을 넣고요. 또 바늘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실을 가져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또 두 줄이 됐을 때 통과를 해주시면 같은 부위에 같은 곳에 짧은뜨기가 두 개 들어갔기 때문에 늘리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짧은뜨기 옆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 산에다가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여기다 바늘을 밑에서 바늘을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그 옆코에 옆 코산에 바늘 넣으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실을 가져오시고요. 살짝 잡아서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통과. 두 개, 또 옆에 코산 바늘을 넣고요. 실을 위에서 밑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두 줄 됐을 때 통과. 이렇게 해서 늘리기 한번 했고요. 하나, 둘, 셋. 세 개 했고요. 마지막에 코산에 한 곳에 짧은뜨기 세 개를 해줄 거예요. 세 코 늘려뜨기. 이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 실을 또 위에서 밑으로 가져오시고 통과. 같은 자리에 또 바늘 넣어주세요. 또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시고요. 약간 잡아당겨주시고 통과. 둘, 또 같은 자리에 바늘 넣으시고요. 실 위에서 밑으로 바늘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통과.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곳 말고 그 옆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한 곳에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여기 옆코에 이렇게 들어가서 꼬리실을 바늘 위로 가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을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실을 가져와 주세요. 살짝 실을 당겨 주시고요. 두 줄 통과해 주세요.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코 옆에 코로 들어가서 꼬리실 바늘 위로 오게 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바늘을 찍어서 가져와 주세요. 조금 당겨 주시고요. 또 통과. 그 다음 바늘 또 들어가서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실을 가져와 주세요.
당겨주시고 또 통과. 그 다음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아까 두코 돌아왔던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고요.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또 통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모두 12코가 되는데요. 코 세시는 방법은 위에서 V 모양을 하나하나 세주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V 모양, V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표시해 둔 곳이 첫 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할게요. 표시링을 빼주세요. 이렇게 좀 잡아당겨서 좀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첫 코에다가 이 V의 아래 이렇게 V 두 줄이 위로 가면 돼요. V의 아래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실을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실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되세요. 모두 다 통과를 해주시면 이게 빼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늘려뜨기를 두 번을 해줄 거예요. 지금 빼뜨기 한 같은 자리, 이 V의 아래에 빼뜨기 한 같은 자리에 첫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 가져와 주세요.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와 주시고요. 두 줄 됐을 때 통과해 주시고 여기 첫 코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늘려뜨기니까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지금 한 코 같은 코에 들어가서 실 가져와 주시고요. 줄 통과. 늘려뜨기 한번 했고요. 그 옆 코에 또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옆 코에 V의 아래로 들어가고 실을 가져와 주세요. 통과. 같은 코에 또 들어가고 실을 가져와서 또 통과. 늘려뜨기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또 세 번 할 거예요. 옆 코에 들어가고 실을 가져와 주세요. 통과. 하나. 옆 코에 또 둘. 옆 코에 이렇게 세 개 했고요. 이제 늘려뜨기를 세 번 해줄 거예요. 옆 코에 늘려뜨기. 하나. 바늘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둘. 늘려뜨기 한 번 했고 그 옆 코에 늘려뜨기. 바늘 옆 코에 들어가서 하나. 또 같은 자리 들어가서 둘. 늘려뜨기 두 번 했고요. 그 옆에 또 늘려뜨기 해줄 거예요. 들어가고 바늘 가져오시고 실 가져오시고 통과. 또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가져오시고 통과. 늘려뜨기 세 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세 번. 그 옆 코에 들어가서 하나, 또 옆 코 들어가서 둘, 또 옆 코에 들어가서 위에서 밑으로 집어서 실 가져오시고요. 셋. 마지막 코는 늘려뜨기를 할 거예요. 옆 코에 들어가서 한
한번 같은 자리 한번 더 들어가서 늘려뜨기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옆에 코같이 생겼지만 요건 코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빼뜨기 하면서 이렇게 늘어났던 코고요. 요게 기둥사슬이에요. 첫 코에다가 표시한 거를 표시링을 빼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첫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가져와서 모두 통과해 주세요. 빼뜨기 했고요. 이제 기둥사슬 한번 세워서 이제 3단 시작할게요. 우선은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번 이렇게 두 세트 먼저 할게요. 지금 빼뜨기 한 곳,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통과하시고 표시링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늘려뜨기를 하는 거예요. 옆코에 바늘 넣으시고요. 실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한번 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이제 늘려뜨기. 짧은뜨기 한 번, X자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늘려뜨기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번할 거예요.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옆에 들어가서 늘리기.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늘리기 두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세 번을 해주세요. X자 짧은뜨기 세 번이요. 옆에 들어가고. 실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그 옆코 들어가서 두번 옆에 들어가서 세번 네, 이렇게 줬고요. 또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 번을 세 세트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우선 한번 해주시고요. 옆에 늘리기.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한번 하고 늘리기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번. 한번 했고요. 옆에 늘리기. 세트 했고요. 마지막 한 세트 들어가서 가져오시고 통과. 이제 늘리기 들어가서 가져오시고 같은 자리에 또 한번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번세 세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네 번을 할 거예요. 옆코에 들어가서 한번 또 옆코에 들어가서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와서 두번 옆코에 들어가서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와서 세번 마지막 네 번. 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코에 늘려뜨기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고요. 가져와서 통과.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서 가져와서 통과. 이렇게 하셨으면 코에 표시링 빼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빼뜨기에 한 곳, 늘어난 곳, 기둥사슬 첫 코, 빼뜨기 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기둥사슬 한번더 세워주시고요. 네, 이제 4단은 짧은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 번, 이렇게 두 세트 먼저 할게요. 빼뜨기 지금 한첫 코, 첫 코에 들어가고,
좋아서 짧은 특기 한번 해주시고요.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코 들어가고 둘, 그 다음에 그 옆코 들어가서 늘리기 한 번에 꼭 같은 자리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하나, 둘, 늘리기 이렇게 한 세트 됐어요. 또 옆에 짧은뜨기 하나, 또 옆코에 짧은뜨기 둘, 그 다음에 그 옆코에 늘리기 들어가서 하나, 또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둘, 이렇게 짧은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 번, 두 번에 늘리기 한 번, 네,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세 번, 옆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옆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둘, 옆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 번 세 세트 반복해 줄 거예요. 옆에 들어가고 짧은뜨기 하나, 둘 해주시고요. 늘리기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리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 하나, 옆에 들어가서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둘, 그 다음에 늘리기 하나, 또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둘, 이제 늘리기 고요. 같은 자리 또 늘리기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해주고 이제 마지막 코에 늘리기 한번 해줄 거예요. 옆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줬고 마지막 코에 늘리기 네. 마지막 코에 늘리기 해줬고요. 첫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 해주세요. 쉬링 제거해 주시고요. 한 번씩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모두 통과해 주세요. 네, 4단 마무리 했고요. 이제 5단 사슬 한번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늘리기 한번 하시고 짧은뜨기 두 번 요거를 두 세트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시고 짧은뜨기 한번 했어요. 여기 자리에다가 또 표시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했고 옆코에 늘리기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들어가서 늘리기 해주세요. 네, 하나 있고 늘리기 했어요.
또 짧은뜨기 두 번. 하나. 잡아당기고 둘. 네. 짧은뜨기 두번 했고요. 이게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 두 번. 요게 한 세트예요. 또 반복이에요. 짧은뜨기 하나. 옆에.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옆에 늘리기. 들어가서 늘리기. 되셨고요. 또 짧은뜨기 두 번. 하나, 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 해줬고요. 이제 짧은뜨기 세 번. 네,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세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 요 세트를 세번 이어서 해줄 거예요. 옆에. 이 짧은뜨기 한 번, 그 다음에 늘리기. 같은 자리에.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두 번. 하나, 네,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 늘리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 한 세트 했고요. 또두번더 반복을 할 거예요. 옆자리에 들어가서 한 번, 그다음에 늘리기 들어가고, 하나, 늘리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두 번. 하나, 둘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트. 옆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늘리기. 늘리기. 짧은뜨기 두 번. 하나, 둘. 네. 이제 남은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짧은뜨기 쭉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늘리기 한번 해줄 거예요. 옆에 짧은뜨기. 들어가고,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옆에도 세, 네, 다섯, 여섯. 마지막 남은 코에 늘리기. 해주셨고, 이제 표시링 빼주세요. 그다음에 실좀 잡아당겨 주시고, 첫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 이제 마무리 해줬고요. 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6단부터 9단은 등감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넣어주시면 되세요. 평단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빼뜨기한 이곳 같은 자리에 첫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첫 코에 표시해주세요. 그다음에 요 코에 들어가서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는 X자 짧은뜨기 계속 쭉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옆에도
옆에도 한 코에 한 개씩 X자 짧은뜨기를 쭉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코가 계속 같기 때문에 이제 주머니 모양이 되는데요. 6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제 한 단에 36코 이렇게 떠주시면 되시는데 코 세시는 방법은 여기가 지금 1단 그 위에 칸, 2단 위에 칸, 3, 4, 5. 지금 여기 6단이고요. 7, 8, 9, 9단까지 쭉 뜨고 오세요. 네, 9단까지 다 떴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단까지 떠주시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다음에 10단 사슬로선 해주시고요. 10단은, 이렇게 옆으로 한번 줄임 두 번을 해줄 거예요. 옆으로 줄임 두 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를 두번 우선 해주세요. 저거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표시해주세요. 한번 했고, 들어가서 두 번.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줄여줄게요. 들어가고, 실을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두줄 통과하지 마시고 그 옆에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을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세 줄이 됐을 때 모두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줄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15번 해주세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열다섯. 네, 15번 해주셨으면 여기서 또 줄여줄게요. 바늘 넣으시고, 실 가져와주시고요. 그 옆에 들어가서, 위에서, 바늘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실또 가져와주세요. 이 상태에서 세줄 모두 통과. 그 다음 짧은뜨기 끝까지 쭉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쭉 짧은뜨기 넣어주셨으면 이거 표시링 빼주시고요. 빼뜨기 해주세요.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그다음에 11단하고 12단은 증감이나 줄임 없이 평단으로 뜰 거예요.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첫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표시해주세요. 그다음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옆에 들어가서 하나, 둘. 한 단에 34코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증감 없이 짧은뜨기를 쭉 넣어주세요. 11단하고 12단이니까 두 단만 떠주시면 돼요. 지금 요게 11단이니까 한번 쭉 뜨고 오시고, 한단더 12단까지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세요. 네, 12단까지 뜨셨으면은, 요거 빼뜨기, 마지막에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실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지금 여기가 빼뜨기 한 처코고요. 그 옆에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바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이 나온 곳, 이 실이 이렇게 나온 곳, 그곳으로 들어가 주세요. 괜찮은 거로. 그다음에 이렇게 좀 잡아 당겨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코 모양이 됐고요. 요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우선은 요 밑으로 편물 사이로 넣어주시고요. 편물 사이로 숨겨주신 다음에 실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은 밑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가 생겼을 거예요. 이 부위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판판하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빼뜨기, 쭉 빼뜨기 해줬던 곳이거든요. 이 빼뜨기가 뒤로 가게 하시고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목은 이쪽으로 해서 9칸을 우선 잡아줄 거예요. 우선은 코스를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표시링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목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9개 표시를 해주셨으면 뒤로 빼뜨기 있는 부분이 보이게 우선 이렇게 놔주세요. 뒤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라서 빼뜨기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오게끔 놔주신 다음에요. 표시링 옆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가져와 주세요. 실을 가져오실 때 조금 길게 꼬리실을 남겨줄 거예요. 그래서 가방 너비만큼 이렇게 실을 가져와 주시고요. 우선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바늘로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사슬을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요 같은 자리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고요. 꼬리실이 바늘 위로 오게 하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표시를 해줄 건데, 그 옆에 있는 코를 그냥 빼시고요.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 또 짧은뜨기 들어가시고, 바늘 위에 꼬리실 얹어주시고, 가져와서 짧은뜨기. 꼬리실 살짝 잡아서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표시한 곳 빼고요. 표시한 곳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짧은뜨기 할 거예요. 실 가져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늘 넣으시고 실 가져와 주시고요.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쭉 9개를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옆에 또 들어가고, 또 옆에.
총 9개의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는 줄이기를 한 번을 먼저 할게요. 지금 첫 코에다가 넣으시고요. 실 가져와 주세요. 이 상태에서 옆에 넣으시고 실 가져와 주세요. 세줄 됐을 때 모두 통과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고요. 지금 줄여주신 부분에 코에 표시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3개 해 주세요. 옆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옆에 들어가서 둘, 셋. 그다음에 또 줄여주세요. 실 가져오시고 옆에 들어가서 실 가져오시고 세줄 모두 통과. 한번 줄여줬고요. 이제 짧은뜨기 하나, 둘, 두개 해주세요. 하나, 옆에, 둘, 짧은뜨기 두개 해줬고요. 표시한 곳에 빼뜨기 해주세요. 또 기둥사슬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21단까지 쭉 7곳씩, 한 단에 7곳씩 계속 넣어줄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12단 마지막 떴던 곳이고, 그 다음부터 1단으로 세주시는 거예요. 목 올라간 부분부터 지금 1단, 2단, 그리고 지금 3단을 하는 거예요. 3단에서 21단까지 한 단에 짧은뜨기 7개씩. 쭉 증감 없이 쭉 길게 떠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렇게 또 짧은뜨기 했고,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 옆에 또 짧은뜨기, 옆에 짧은뜨기. 이렇게 증감이나 줄임 없이 계속 한 코에 하나씩 X자 짧은뜨기 좀 넣어주세요. 코수가 7코밖에 안 되니까 금방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3단 이렇게 끝났고요. 표시링 빼주시고요. 또 빼뜨기. 그다음에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4단 또첫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 표시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1단까지 쭉 뜨고 오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21단까지 떴어요. 지금 여기 요 가방이 끝난 단그 다음부터 1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부리를 만들어주기 전에, 눈을 먼저 술을 놓아주고, 그 다음에 할 건데요. 마지막 21단에서 빼뜨기 하기 전에,
아직 빼뜨기 하지 마시고요. 실을 이렇게 좀 빼주시고 이제 술을 먼저 놔줄게요. 우선은 이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꼬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쭉 내려가는 이렇게 불이 만들기 전에 요 정도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딱 잡아주시고요. 눈 위치를 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갔을 때 여기 정도에다가 술을 놔줄 거예요. 그리고 바늘은 두꺼운 바늘 말고 조금 얇은 돗바늘이 있어요. 인형 만들 때 만들 때 쓰는 돗바늘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 칸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길이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위로 한 칸 위로 이렇게 해서 놔주세요. 네, 이렇게 빼셨으면은 눈이 이렇게 U자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 밑에 단에서 하면은 눈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이게 중간쯤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늘을 조금 얇은 돗바늘로 했고요. 오히려 자수 바늘이나 아예 뾰족한 바늘은 더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뭉툭한 돗바늘 요걸 얇은 돗바늘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X자의 가운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밑에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우선 이렇게 놔주시면 쉽게 놔주시는데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편물 앞에 있는 편물의 중간에 이렇게 뚫리게 바늘을 이 중간에 이렇게 뚫고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늘어진 실에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실이 나온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가요. 실이 나온 같은 곳에 들어가서 여기 안쪽으로 나오게 해서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눈 모양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으실 때 앞에 지금 만졌던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시고 두 번 정도 묶어 주신 다음에 잘라 주세요. 네, 자수가 아니고 인형 눈으로 하실 분들은 이따가 영상 바로 이어서 나가는데 이렇게 부리를 두 단을 더 떠줄 거예요. 부리 두 단 끝까지 뜨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리 한 단까지만 뜨시고 이제 이 인형 눈 가져오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꾸며줄 거니까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인형 눈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끝에 빼뜨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인형 눈 와셔라고 있는데 안에 고정해주는 게 같이 오거든요. 요거를 안에 넣어서 보시면 나사형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와셔가 이 볼록한 부분이 위로 가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세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턴 이어서 영상 보시고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부리를 만들어 줄 거니까 실색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짧은뜨기 할때두줄 통과하기 전에 이 실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 실을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게 해주세요. 요거를 그리고 길게 남기고 잘라줄 거예요. 요걸로 이제 달아줄 거라서 바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을 할 만큼 길게 실을 아이보리색 실을 남겨두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다음에 바꿀 색실 가져와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요거는 바느질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요 꼬리실은 이렇게 뒤에서 잡고 뜰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첫 코에다가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꼬리실 당겨주시고요. 사슬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줄여줄 거예요. 첫 코에 들어가고 실을 이거 지금 꼬리실 위에다가 바늘 위에 올려주시고 실을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옆에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세줄 모두 통과해 주세요. 그다음에 첫 코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두번 해주세요.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꼬리실 이제 안에 넣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다음에 줄여줄 거예요. 들어가고 가져오고 옆에 들어가서. 가져오고 세줄 모두 통과.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코에는 짧은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번 했어요. 그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주시고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이제 마지막 단이라서 표시링은 안 할게요. 그다음에 줄여주세요. 지금 첫 코에 들어가서 가져오시고 그 옆에 코 들어가서 가져오시고 세줄 모두 통과. 그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줄여줄 거예요. 옆에 들어가서 실 가져오시고, 또 옆에 들어가서 실 가져오시고, 세줄 모두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코수가 얼마 없어서 힘들 거예요. 그냥 여기서 빼뜨기 하지 마시고요. 요새로 해서 실을 끊어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다음에 돗바늘에 실 이렇게 깨주신 다음에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VVV 마지막 코 줄여줬던 곳에 세 번째 V 뒤로 거꾸로 세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V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이한 줄, 한 줄에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깥에 있는 한 줄에 들어가 주시고, 그 옆에
보시면 바깥에 있는 한 줄 이렇게 세 번 해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요 실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요 아래로 들어가고 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실 나오고 아까 흰색 실 남겨뒀던 실 요걸로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끝에 오게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여기 하얀 단이 부리 말고 하얀 단이 하나 둘 두 단 정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여기 뒤에는 안 해줄 거예요. 여기 앞에서만 꿰매 줄 거고요. 요 남은 실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다시 위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안 나오게 하고 요 위에 여기 안에서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위로 들어가서 한땀 잡아서 이렇게 들어 놔주세요. 잡아당겨 주시고요. 또 가방에서 들어가고 밑으로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부리에서 한 단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시고요. 또 요 밑으로 해서 가방에서 한 단 해서 옆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냥 아래에서 단단하게 꿰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또 머리에서 한 땀 잡아주시고 또 가방에서 주시고 또 머리에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 싶으면 안에서 실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실, 현물 사이로 해서 감춰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리해 주려고 실을 조금 길게 남겼잖아요. 이 실에다가 이제 바늘 이렇게 깨주시고요.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쪽 현물에서 시작했던 여기 시작코로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려고요. 이렇게 하시고 반대편으로 여기 끝에만 이렇게 두 번 왔다가 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안에서 이거로 정리해 주세요. 남은 실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몸통은 됐고요.
여기 안에다가 자석 단추 이렇게 달아 주셔도 되시고요. 이제 미니 가방 만들어 볼게요. 매직링으로 시작할게요. 손가락 두 개에다가 두 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두 번 감아주시고 앞에 두 줄 밑으로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실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빼주시고 여기를 잡아주시고요. 고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매직링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사슬 한 개 해주시고 짧은뜨기 여섯 개 해주세요. 안에 들어가고 여기도 X자 짧은뜨기 할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하나 표시해주세요. 접고 표시 또 들어가서 둘 셋 여섯 해주신 다음에 매직링을 조여줄 건데요. 이렇게 두 줄 있고 꼬리실 한번 당겨주시면 줄어드는 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는 실, 요 밑에 있는 실이 움직였으니까 움직이는 실을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고 꼬리실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직링 조여줬고요. 큐시링 빼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 들어가서 빼뜨기 주시고 사슬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늘려뜨기 6번 할 거예요. 여기 첫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꼬리실 이렇게 바늘 위로 올라가게 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줬고요. 표시해주세요. 또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 그 옆에 들어가고 위에다가 꼬리실 올리고 짧은뜨기 또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늘려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두 번 했어요. 또 옆에도 하나 또 짧은뜨기 늘려뜨기 세 번 옆에 늘려뜨기 마지막 늘려뜨기 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늘려뜨기 6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그래서 12코 모두 12코고요. 첫 코에 표시링 빼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세요. 기둥사슬 올려주시고요. 3단에서부터 5단은 증감 없이 증감이나 줄임 없이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서 모두 12코 넣어주시면 되세요. 첫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 표시링 해주시고요.
옆에 또 짧은뜨기. 배. 지금 여기가 1, 2, 지금 3단 뜨는 중이고요. 3, 4, 5. 5단까지 쭉 뜨고 오세요. 네, 5단까지 쭉 떴고요. 마지막에 빼뜨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줄은 사슬로 해줄 거예요. 사슬, 사슬 뜨기를 계속 떠주시고요. 여기 거의 가방에 이렇게 둘러보고 길이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사슬을 13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13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3개고요. 한번 이렇게 목에 한번 둘러보시고 길이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실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실 빼주시고요.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이렇게 판판하게 접었을 때 끝에 오는 위치에다가 달아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옆으로 들어가서 여기 마지막 사슬의 사이, V의 사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곳으로 나오고 또 들어가고 두 번만 해줄게요. 이렇게 두 번 해주시고요. 안으로 안쪽에서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잡아당겨주신 다음에 안쪽에서 실을 편물을 이렇게 해서 편물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만들었고요. 요거 이제 자석 단추 안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바느질로 그냥 일반 실로 꾸며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모서리 이 동그라미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자석 단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세요.